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일을 일찍 시작하셨죠? 일찍 시작하신 것 같고, 어려서는 뭐 몸수가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집안에서 일찍 떠나서 자수성가를 하셔야 될 그런 운명 같아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내 기술이나 아니면 내 재주를 가지고 그거를 갖다 펼쳐서 직업을 삼고 그러고 살아가셔야 될것 같고, 마음속에는 항상 재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이 됐든 뭐가 됐든 자리가 이동한다는 이동수가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동수가 보여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으시고,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와 있을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연애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안정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 이동이나 이런 면에서 불안하고 그러시겠지만, 그게 오래 지나고 나면 안정이 되고 괜찮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야. 예. 제가 예. 그 동사를 보셨다시피 예. 뭐 저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신촌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뭐 보이시거나 뭐 있을까요? 그건 신적으로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종교 생활을 하시던 아니면 어디서 기도를 하시던 내 조상님을 위하던 거기에 의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내 부모 형제, 내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있는 형상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상님을 위하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내 조상들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모시는 게 맞고 내가 모시는수록 좋아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만약에 종교 생활 쪽으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 안에 재물에 대한 일단은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실 소지가 많이 있으세요. 뭐가 보이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예. 그 혹시 몰라가지고 뭐 사람마다 뭐다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영매체질 쪽이 해당되나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내가 남의 점사를 나도 모르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꿈에 뭐가 보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이나 아니면 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종교 생활 이쪽으로 뭐 치우쳐서 간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치우쳐서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될 분은 아니에요. 차라리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재주를 아니면 내 기술을 연마하셔가지고 그걸 풀어먹고 인생을 살아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그뭐 예를 들면은 뭐 장군신이라고 해야 되나? 장군신 뭐 할머니신 그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게 예. 뭐제 뒤에 뭐 누가 뭐 어떤 신이 뭐 있다 그런 것도 알수 있나요? 선생님한테는 만약에 신으로 보인다면은 선녀가 보여요. 선녀신이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자꾸 관심을 갖고 이제 그거를
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성향이 점점 깊어지겠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분도 존재하시죠? 보통 저희 무당들은 조상신령님들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뭐 자연신이든 천신이든 합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을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선녀님 한 분만 뭐 장군님 한 분만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 내려오십니다. 12신령님이. 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살짝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 구슬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거기서 신가물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뭐네 들은 적은 있는데 네. 대를 제가 잡았거든요. 네. 잡았을 때막 몸에서 막진막그 제가 스스로 제어를 할수 없는 상태였어요. 내가 예. 뭔가 좀 울컥하긴 했는데 예. 그냥 잠시 뭐 무속 부분에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저는. 예. 그게 맞아요. 그렇게 넘기시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구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대를 잡는 분들이 이제 마을 구슬하면 마을에서 일반인이 한병 나오셔서 대를 잡고 그리고 무감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신령님 의대를 입고 이제 그렇게 심풀이를 하고 그러셔요. 근데 꼭 그게 신의 가물이고 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뭐 영적으로 어떤 예민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그런 걸 느꼈다고 그래서 꼭 신가물이고 신을 모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변화하고 이동하는 그런 수가 보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기술을 익히시던 재주를 익혀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인생을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지금 뭐를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예.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나이신데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게 없이 그렇게 살아를 가는 시간이 많이 쌓이다 보면 사회적으로 점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뭐 신이다 뭐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이거하고 맞는가 보다 해서 무언가 기술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전혀 사회생활을 못 하겠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이 나한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던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내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내가 기술을 익히고 뭐 배움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펼칠 수 있는 내 재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일을 안 하고 무언가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면 그리고 신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신이 오셔서 내가 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한테 일단은 기술을 익히셔서 그걸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내년 정도 되면, 내년이면, 이제 조금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리 내가 재물이나 아니면 뭐 연애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뭐 연애도 지금 있을 수 있으셔요. 근데 만약에 연애만 본다 그러면 지금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같은 경우에가 더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예. 그 다니던 신당 쪽에는 뭐 발길을 끊어야 되는 게 맞나요? 발길 끊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소화를 못 하시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 가스라이팅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나중에는 그게 가스라이팅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이게 맞나 보다 그게 돼요. 지금 나이면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 직업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입이 이미 열려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신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합리화가 돼서 아, 내가 이 길인가 보다. 내가 점을 보나 보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사셔야지. 그리고 어디 점집을 가시던 아니면 뭐 어디 뭐 종교 단체를 가시던 그러니까 내 중심이 서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들으세요. 그러셔야 될것 같고 그러시면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 그래도 잘 살아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사시면서 나이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세파를 많이 겪으신 거예요. 예? 세파를 많이 겪으셨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아, 내 주변에는 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래서 뭐 종교 생활을 해서 아유, 나는 신령님 모시고 무당을 하는 게참 좋겠어. 예를 들어서. 예? 그러시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보시고 신이 오신 거라고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디서 신이 오셨다, 넌 신가물이다 그런 얘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 하나 보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너무 심취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